바이칼 호수에 가려면 러시아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몽골의 국경 도시 수우바타르로 향합니다. 도시를 벗어나면 다시 광활한 초원입니다. 몽골 여행을 하다 보면 곧 마을이 나오겠구나 싶은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초능력이 생긴 건 아닙니다. 바로 어월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의 선왕당과 비슷한데요. 몽골 사람들은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처럼 무당도 있는데 샤먼이라 부릅니다. 어월을 만나면 자연을 숭배하는 의식을 합니다. 먼저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 돌고 돌을 올려놓고 소원을 비는데요. 저도 남은 여정에 안전을 빌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이렇게 어월하는 게 특히 뭐 우리가 갔다가 만나는 게 되게 많은데 지금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 이렇게 서쪽 북쪽 따라서 이게 조금 어월과 모양이 조금 달라요. 서쪽이나 북쪽이나 가면 약간 나무가 있는 숲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숲 많은 데는 이래 나무로 하고 뭐 남쪽이나 동쪽에는 거기다 돌로 많이 하는 거거든요. 높은 언덕이나 산 꼭대기에 돌과 나무를 쌓고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 천인 하닥을 둘러 만듭니다.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어워에게 맡기는 몽골 사람들. 어워가 보이면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원은 하늘과 연결해주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마을 어귀에 있어서 여행 중 어월을 만난다면 머지않아 마을이 나타나는 걸 의미합니다. 몽골의 서쪽과 북쪽을 달리다 보니 13세기 몽골 제국의 기마병이 생각납니다. 말을 달려 드넓은 대륙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내달렸을 그들의 위대함이 새삼 느껴집니다. 저도 저만의 말을 타고 수우바타르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가 있는 세으린 흐틀 산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곳 세으린 흐틀은 징기스칸의 왕비 중에 가장 똑똑한 왕비로 알려진 홀랑 왕비를 만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바위의 모양과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것이 다른 몽골의 지역하고는 특이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침엽 수림도 나타났습니다. 세으린 흐틀은 아름다운 산이란 뜻인데요. 초원과는 다른 풍경을 품고 있어 그 이름값을 톡톡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와. 날이 좋아서인지 저 너머에 있는 러시아도 보이는데요. 국경지대에 왔음이 실감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셀렌게강이 이곳 수우바타르 지역에서 올홍강과 만나는데요. 이 강물이 러시아 바이칼 호수까지 흘러간다고 합니다. 몽골과 러시아를 이어주는 셀렌게강. 강은 저 혼자 흐르지 않고 몽골과 바이칼 호수 사람들의 삶도 연결해주는 길이 되고 있진 않을까요? 강을 따라 몽골의 마지막 도시 수우바타르로 향합니다. 도시 이름은 몽골의 혁명가인 담딘 수우바타르에서 유래됐습니다. 수우바타르는요, 차로 1시간만 달려가면 러시아에 닿을 수 있는 도시입니다.
러시아와 가깝게 있어서 그런지 러시아의 문화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전의 넓은 초원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느낌인데요. 인구 2만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지만 국경의 풍경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그런데 저는 관광객보다도 손에 손에 들려있는 빵이 더 눈에 띄는데요. 굉장히 크고 갈색 벽돌처럼 생겼습니다. 와, 아침에 사람들이 다 많이들 사가시던 빵이 여기 많이 있네요. 와, 이쪽에도 있고. 엄청 맛있어요. 어허. 와나 지금 미래 구미제 가서 사주는. 와, 이 빵. 진짜 많이들 사가시던데 이 빵 진짜 맛있어요? 많아 지진기면 거의 안 푸다 아하 떡다 거의 다 마트에서 제일 잘 팔리는 셀링게 빵입니다. 매일 가져다 놓기 무섭게 팔려나간다니 빵 맛의 비밀이 궁금해지는데요. 수소문 끝에 찾아가 봤습니다. 자, 삼바이노! 네, 삼바이노! 자, 살려누! 자, 살려지루! 자, 같이 들으쌍! 아이고, 할머니 하나들. 우리 할머니 빵이 맛있다는 소문 듣고 제가 한국에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어떤 다 손에 하지? 어디 다 팔게 이걸 많아 어른 데로는 차가 짓대. 어른 데로는 차가 짓대 그만은 허이름양가 언나 사오십세 다 사기 있자가 다 사기 어떤 그렇게 있자가 대 대가 데로에서 다운 데로에 다 사기 있대 대 대인 거야 대가 대인 우리 자식이 여울 때와 남았다가 어른들 다 썼고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셀렌게 빵의 주인공이랍니다. 직접 만든 화덕인데요. 할머니 집안의 자부심이랍니다. 한 여름에도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맛있는 빵을 구우시네요.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사용하는 밀가루 포대만 150개로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반죽은 할머니가 챙기는데요. 재료는 단순합니다. 밀가루와 소금, 물, 이스트가 들어갑니다. 수바타라가 위치한 셀렌게 지역은 밀 농사로 유명한 곡창지대고 몽골에서 제일 큰 밀가루 공장도 있는데요. 빵이 맛있는 건 좋은 밀가루와 물이 풍부한 덕분이랍니다.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화덕은 24시간 꺼지지 않고 있답니다.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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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통째로 그냥 이렇게 뜯으셔가지고 맛봐보라고. 겉은 바게트처럼 딱딱하고 안은 폭신합니다.
자. 힘에도, 힘에도. 이렇게 맛있는 빵이지만 이름처럼 셀렌게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아, 빵 이름 셀렌게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셀렌 먹게 다 가까라 셀렌 그래야 되게 되겠지. 어떻게 가? 내리 가라가 대한민국에 내리 가라가 셀렌게 다 건지. 할머니만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맞아, 자, 여러 마이 차. 아, 아이고, 어떡해. 와. 마. 아, 마요. 자, 맛있다, 자, 여러나. 이거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맛있을 느낌.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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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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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나, 맛있다. 자. 와, 여러분. 자. 이 할머니 인심이 자. 우리 힘의 인심에 저 기절할 것 같습니다. 빵을, 와, 이렇게 한 보따리 챙겨주셨어요. 와, 할머니, 사랑해, 안아주세요. 자, 어, 아이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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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손주 생각이라도 나신 걸까요? 넉넉한 인심까지 하나를 안고 길을 나섭니다. 올 때마다 새롭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땅, 몽골을 떠납니다.